자, 유리함수죠. 지금 유리함수가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리식 있죠. 유리식. 유리식 기억나나? 원분수, 부분분수. 기억 안 나나? 기억나요. 자, 그거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다시 문제 풀면 금방 기억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쌤 다시 한번 봐주도록 하고, 일단 유리함수는요, 유리식, 그러니까 분수식으로 나온 식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정비례 식하고 연관성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분모에 x가 있는 거야. 그런 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 식부터는 이런 식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자연계열,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완전 다배우고. 자, 일단 유리함수는요, 일단 그 책에 여기 있을 때 안 나왔는데 4로 나와있죠. 맞나? 그거 뭐라 적혀있어? y는 x분의 k 그래프 이렇게 적혀 나왔지. 맞나? 자, 확실하게 알아야 돼. 쌤이 지금까지 식 정리할 때 분모에 0 들어가는 식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숫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알겠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분모에 0 들어가는 숫자는 없어요. 근데 분모에 0에 가까워지는 거는 배우긴 배웠는데 0 들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자, 일단은 봐봐.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분모에 0 안 되는, 그러니까 0 빼고 나머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답이 뭐냐면 정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0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그거 안 들어가게 숫자 씹어놓은 y값도 뭔가는 안 나오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뭐 잠깐 제껴놓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풀 때는 중요하게 보이지만, 쌤이 유리함수 큰 거 먼저 얘기하면요, 유리함수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뭐? 대칭점. 중3 때 배우는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알면 다 다하고 연관되어 있죠. 맞지? 얘는 대칭점입니다. 그 대칭점을 쌤이 설명할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책에서 나왔으니까 잠깐만 훑어갑시다. 일단 기본적인 게, 여기 위에 있는 이 비례상수가, 이 비례상수가 0보다 크면요, 항상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든 함수는 0보다 크면 오른쪽 위에 있어. 알겠죠? 오른쪽 위로 향하든가 오른쪽 위에 있든지, 얘는 오른쪽 위에 있는 거 하나랑 요렇게. 그래서 뭐 된다? 1, 3, 4, 5면에 존재하고 K가 없으면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자, 요거는 그 내용입니다. K가 절대가 K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합니다. 이건 숫자 하나씩만 집어넣어봐도 되죠. Y는 K분의 1 돼있다, 아니 뭐라 X분의 1 돼있다, Y는 X분의 100 돼있다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요, 첫 번째 얘 1 집어넣으면 이거 뭐 나와요? 1 나옵니까? 맞나? 2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2분의 나오지. 그 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알겠니?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00. 그럼 여기 있죠. 맞나? 2 집어넣으면 50. 맞나?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호 상관없이, 부호는 뭔데요? 이게 1, 4, 5면, 3, 4, 5면에 있는지, 2, 4, 4, 5면에 있는지 판단해 주는 거지, 얘는 그냥 뭐야? 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쌤, 요 위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그래프가. 알겠어요? 그 정도 성질 알고 있으면 돼.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두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이래요. 당연한 소리죠. 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리고 정근선이라고 나오는데요. 야, 여기서 보자. 정근선. 쌤, 유리함수에서 정근선은 꼭 따라다니는 놈이에요. 실, 바늘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놈이거든요. 정근선은 뭐냐면, 말뜻부터 알아보세요. 한없이 가까워지되 만나진 않는 겁니다. 자, 쌤, 이 그래프 보이죠? 봐라,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 그래프 함께 그렸어, 내가 이렇게. 맞죠? 그럼 얘 점점 내려가겠지. 맞죠? 점점 내려가다 보면요, 쌤, 이거 만난 거 아니에요? 이거 확대시켜보면요, 또 이러고 있어요. 쌤, 맞는 것 같은데요. 또 확대시켜보면요,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거의 누가 봐도 만났다고 얘기할 만큼 가까워지는데, 실제로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근선이라는 거는 그런 선을 보고 정근선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또 다른 정근선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정근선은, 이 그래프의 정근선은 뭐겠어요? 얘랑 얘겠죠. 이쪽으로도 만날 것 같지만 안 만나고, 이쪽으로도 만날 것 같지만 안 만납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기본 형태의 그래프에서는
그 전분선이 뭐하고 뭐다? X축하고 Y축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전분선이라는 것만 표시 한번 해놓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지금 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요. 됐니? 그냥 하나만 하면 되죠. 양수면 아, 오른쪽에 있구나. 맞죠? 전분선은 어떻게 구하구나. 근데 무조건 유리함수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다? 대칭점 찾는 거야. 알겠니? 대칭점만 찾으면 대부분의 답과 다 연관성이 있어요. 꼭점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평행이동도 똑같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보면요, 유리함수 그래프가요 약간 변형됐습니다. 아까 쌤 어떻게 했어요? 자, 본다. Y는 X분의 K였어. 맞지? 근데 쌤 갑자기 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나왔고. 맞지? 자, 이거는요 딴 거 필요 없고 뭐 한 거야? 평행이동. 그럼 쌤 뭘로 평행이동 했습니까? 자, X 대신에 X-P가 나왔죠. 보입니까? 네. X 대신에 X-P가 나왔다는 말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P만큼 이동한 겁니다. 알겠니? 다시 쌤 여기 있는 플러스 Q로 넘길 수 있어 없어? 넘기면 실제로 이거 Y-Q입니까? 그러면 쌤 Y 대신에 Y-Q 나왔다는 말은요 Y축으로는 얼마만큼 움직였다? Q만큼 움직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앞에 있던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 식에서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칭점이 중요하다 했죠? 맞나? 여기서 대칭점은 P,Q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평행이동 값을 알면 대칭점을 구하는 거고 또는 대칭점을 알면 평행이동도 얼마큼 되는지 다 확인돼요. 자, 그래프 어려운 거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어렵게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 자, 함수가 제일 쉽다니까. 나중에 해보면 방정식보다 함수가 더 쉬워요. 일단 본다.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됐나? 근데 아까 우리 정의역이 뭔지 알았어요. 정의역. 아까 쌤이 처음에 정의역 분모에는 뭐가 되면 맞는다? 0이 되면 안 된다 했어. 맞지? 근데 평행이동 해버리니까 분모가 뭘로 바뀌어버렸네? X-P로 바뀌어버렸네. 그럼 이제 X는 뭐가 되면 안 되겠어? P가 되면 안 되죠. P가 버리면 뭐가 돼? 0대뿐입니까? 아, 그래서 X가 P 아닌 거 다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자, 그 다음 P,Q의 대칭이 나왔죠.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P,Q의 대칭이다. 원래는 아까 그래프가 어디의 대칭이었어요? 어디의 대칭이었습니까? 원점의 대칭이었어. 뒤로 안 돼. 자, 원점의 대칭이었죠. 근데 어머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동했지? 이동했지? 만큼 결국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야. 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서 대칭점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좌표를 언급해주는 거야. 그래서 필수로 구해야 되는 거고. 자,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쌤 전분선은 어떻게 됩니까? 잘 봐라. 아까 그래프에서 쌤 한쪽만 그릴게요. 아까 이렇게 됐어. 맞나? 아까 우리 전분선을 보고 뭐라 불렀어? 처음에 전분선을 보고 뭐라 불렀어? X축 Y축이라 불렀지. 자, 근데 이런 거는요 중학교 때는 많이 쓰던 표현 방법이고 X축 대신에 우리는 뭘 알고 가야 돼요? X축 대신에 뭘 알고 가야 돼? 식을 읽으세요. X축을 보고 우리 식을 어떻게 Y형이죠. 여기 있는 애들 처음부터 Y가 몇 마이가? 맞지? 얘를 보고 뭐라 불러요? X는 0입니까? 자, 그러면 X는 0, Y는 0이 나왔지. 근데 얘를 평행이동 시켰네. 아까 얼마만큼 이동 시켰어? X를 P만큼, Y는 Q만큼. 그럼 전분선도 같이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움직이지. 그래프가 움직여버리면 안 만나는 선도 따로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쌤 얘 그래프가요 요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전분선도 원래 이거였지 지금. 근데 얘 전분선도 뭘로 가야 된다? 요렇게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쌤 대칭점 이동한 거니까 얘도 똑같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쌤 원래 그래프에서 이동한 건 똑같이 X축으로 P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원래는 뭔데? X는 0이었지? X는 0이 얼마만큼 움직인다? P만큼 움직이니까 X는 P로 바뀌는 거야. Y도 Q만큼 들어올렸으니까 원래 Y가 0이었던 애가 이렇게 올라갔지.
그래서 y는 q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점이나 정근선이나 뭐든 간에 평행이나 뭐든 간에 전부 다 요거 대칭점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유리함수의 키포인트는 대칭점이야. 알겠니? 뒤에 배울 무리함수의 키포인트는 시작점이고요. 이차함수의 키포인트는 꼭지점이고 원의 키포인트는 중심이고. 알겠니? 그런 걸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빨리 푼다. 자, 일단은 정근선은 평행이동한 값에 따라서 똑같이 바뀌는 거구나.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2번 유리함수는요, 이따위로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쌤 이걸 이래 바꾸래요. 왜 바꿀까요? 쌤 이렇게 바꿔놔야 평행이동이 얼마 됐는지도 알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 원점과 많이 떨어진 적게 떨어진지 K값 보고 알 수 있죠. K가 양수이면 1, 3, 4하면 그려지고 K가 음수이면 2, 4, 4하면 그려질 건데 그래프 이따가 나오는데 어떤 그래프? Y는 X 플러스 1에 DX 마이너스 3. 이거 그래프 정근선 뭔데요 이거? 자, 이 상태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했던 쌤이 우리 배운 걸로 가는데 뭘로 보는 거야? 2차 방식의 표준형하고 일반형처럼 차이밖에 없어요.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식을 변형해봐야 알지. 맞죠? 표준형은 눈에 바로 보이지. 근데 얘가 지금 눈에 바로 보이는 케이스라면 얘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 맞지? 그래서 얘를 표준형처럼 바꿔요. 자, 그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쌤 지금 얘로 만들어놨다 맞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쌤 Y는 일단 분모는요 건들지 마세요. 그냥 놔둬. 됐어요? 됐나? 그러면 분자는요 그냥 똑같이 적으세요. 자, 똑같이 적었어. 근데 얘는 쌤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2X로 시작하지. 맞나? 그럼 여기 더하게 X 해주는게 아니고 그냥 여기 뭐 해준다? 2를 꺾어버린다. 그럼 얘랑 얘랑 같니? 다르지. 얘는 풀려 뭐 나오거든? 플러스 2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럼 같으려면 뒤에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5. 그럼 같은 식 맞지? 그럼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한번 보면 어때요? 2입니까? 2? 맞아요. 쌤 요렇게 한번 읽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나옵니까? 어? 쌤 이거 조금만 보기 쉽게 바꿔놓으면 요렇게 나옵니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 맞니? 어? 그러면요 쌤 얘는 원래 Y는 X분의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에서 시작했을 거고 맞나?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야. 알겠니? 2차함수 꼭지점 찾는 거 같죠? X는 부호반대로 Y값을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그래프네요. 그러면 정근선은요 얘는 X는요 Y는 0이었지만 얘는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못 풀죠, 유리함수. 알겠습니까? 유리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 무조건 얘를 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리식이라는 파트 있었죠. 유리함수처럼 유리식을 배웠죠. 범분수, 부분분수. 맞나? 그때 하나 있었어. 분리형이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분리형. 맞나? 그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분리형. 그러니까 분리시켜놓은 거야.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놓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얘를 분리하는 형태는 유리식에서 보다는 유리함수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됐죠? 그럼 유리식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다? 부분분수식.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부분분수식. 그리고 범분수식. 그 다음에 가비에리. 뭐라고요? 가비에리. 앞에 찾아보면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거구나. 됐어요? 네. 쌤 지금 천천히 하거든요.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쌤 이거 문제 어떻게 보는지. 자, 볼게요. 봅니다. 정근선의 좌표는 정역 또는 치역이 될 수 있어 없어? 다시 얘기하자. 맞나 안 맞나? 정근선이랑. 안 맞나면 그 값에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이거 지금 이 콤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맞아요?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럼 내가 무조건 뭐부터 찾아라? 대칭점부터 찾아라 했어요. 이거 뭐 콤마? 이거 연대게 만드는 값 2, 뒤에 거 1. 아 쌤 대칭점. 대칭점이 얼만데요? 2콤마 1. 2콤마 1입니다. 그럼 그래프 쉽게 그리죠. 쌤 이게 원점이에요. 맞나? 그럼 여기 어딘가에 2가 있겠지?
맞죠? 이쪽 어딘가 1이 있겠죠, 이렇게. 맞나? 그럼 지금 점선으로 그어놓은 요 놈이 뭐다? 정근선이야, 정근선. 알겠니? 그러면 그래프는요, 쌤, 이거 양수 맞아요?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원래, 일상. 근데 지금은 이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디에 대칭한다? 얘에 대칭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리겠지? 방, 이거 어디 지나지? 알아, 몰라, 지금. 몰라. 몰라. 그래서 X에 0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냥. 편하게.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나 봐요?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나 봅니까? 마이너스 나오나? 맞나? 아, 요 정도쯤 지나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겠네. 무슨 말 이해돼요? 근데 쌤 요것도 조금 더 수정하면 좀 위로 이 정도 떨어져 있겠죠? 아, 맞지?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되죠? 여기 0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3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저도 쌤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잖아. 마이너스? 아니 자, 1에 나온다. 맞지? 맞나? 그래, 그렇다. 1자 이제 읽기 말고 됩니다. 자, 첫 번째 정의역 읽어볼까요? 입담으로 정의역 뭔데요? X바 X는 그러니까 집합이죠. 정의역 X는 뭐야? X는 뭐 X바 내가 정의역 뭐라 했어?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값 하나 있지. 뭔데? 2.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죠. 됩니까? 네. 그러면 치역 Y죠. Y 치역 Y는 뭐 돼요? Y와 Y는 뭐가 절대 되면 안 돼요? Y 뭐가 절대 되면 안 됩니까? 이거 맞나 안 맞나요? 1 안 되죠? 절대 1은 안 나온다 말이야. 1인 뭐? 모든 실수. 이해됩니까? 네. 돼요? 두 번째 뭐 구하랬어? 정근선의 방식 구하래. 쌤 정근선 어떻게 구합니까? 정근선 대칭점 2,1이니까 다 찾았잖아. X는 2, Y는 1. 끝입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어? 쌤 2번 2번 이게 뭔데 이거? 더럽게 나왔다 맞지? 그럼 뭐 해주는데? 분리형 시키면 되죠. 분리시키면 되잖아 맞지? 쪼갭시다. 쪼개면 쌤 얘는요 아까 나 얘들어 문제랑 비슷한데 이거 X 플러스 1이 나와. 네. 맞죠? 네. 그러면 위에도 뭐 만들어주자. X 플러스 1 만들어주자 이 말이야. 근데 단 앞에가 뭐가 곱해있거든? 2가 곱해있거든. 그래서 앞에 2도 붙였어. 쌤 그럼 풀어보니까 얘랑 같나? 다르네. 여기 지금 1이 하나 더 있네. 그럼 뭐 해줘야 돼? 네. 1 하나 또 빼네. 맞아요? 네. 다 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요령이 생길 수 있고 요렇게 읽어도 되나? 네. 요렇게 읽어도 됩니까? 네. 자 읽어봅시다. 어때요? 맞나? 그 다음에 요렇게 읽어봤나 돼. 맞죠? 맞나? 자 그럼 이제 요령 내가 지금 분리형 시키는 거 다 됩니까? 분리형 다 되면 내가 이제 좀 빠르게 하는 거고 쌤이 갈 때마다 분리형 해야 돼요. 대칭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대칭점만 구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봐봐 우리 대칭점 어때? 한번 적어보고 봐봐. 쌤 이거 때문에 알 수 있는 대칭점이 뭐예요? 맞나? 자, 그 식을요, 쌤 빠르게 보는 방법. 쌤, 이거 연대면 뭐 됐어요? 망한다 했지. 맞나? 그래서 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1은 되죠. 이거 앞에 1은 1이지. 1분의 얼마? 2 해서 얼마? 이렇게 빨리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대칭점만 필요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평행 이동을 물었다든지, 마치 정근선만 물었다든지. 근데 얘는 해줘야 돼. 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비례상수 k값을 모르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맞지? 그래서 그려줘야 되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빨리 풀 수 있더라. 알겠어요? 요령입니다. 요령. 자 일단은 계속합시다. 쌤 그러면 얘 대칭점이 마이너스 1,2인데요 마이너스 1,2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려볼까요? 자 쌤 대칭점이 마이너스 1,2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면서 여기 2 되는 요 지점이 분명히 대칭점이야. 그러면 요거의 기준에서 요 선이 뭐가 돼야 돼요? 정근선이지. 또 아이씨 이쪽 선 잘 안 되네. 그렇게 이게 뭔데요? 정근선이야. 그러면 쌤 근데 얘는 아까 이거 비례상수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면 몇 사우면이야? 2, 4 사우면이거든.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행이도 이렇게 했잖아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맞죠? 그래서 그래프도 여기 그려진다 이 말이야 어떻게 얘부터 한 거야 요거 이렇게 끄면 0지문 오면 안 다니지 내가 0지문 오면 얼마 나오죠? 0지문 오면 1 나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 점 지나는 거네?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네 맞지? 그러면 얘도 요쪽 이 정도 거리 좀 가깝게 해서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나온다 이해됩니까? 됐죠? 버려 뭐 보고 있나? 영지문은 걔가 얼마인지 모른다 하는데 수학만 보면 안 되지 자 일단 이렇게 나온다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프 그렸죠? 첫 번째 뭔데? 아 네 정의역 진심이 안 돼? 왜 더 넣었어? 정의역 시끄러 XX는 뭐 돼야 돼요? X-1이면 안 돼 아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이는 모든 실수 맞나? 요거 보고 푼다니까 무조건 알겠어요 치어 Y는요? Y와 Y는 뭐가 되면 안 돼? 2가 되지 않는 모든 실수죠 맞니?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정근선 정근선은요? 대칭점 적으면 안 돼요 시계 식이잖아 식은 맞지? 정근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 Y는?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시간 여기 밑에 있는 문제 다 푸세요 대표 문제 봅니다 또 403번 403번 봅니다 자 403번 어떻게 돼요? 다음 중 이 함수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돼 있다 맞지? 네. 맞나? 네. 일단 문제를 얘기 나왔으면 표준형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지 분리형 하라 이 말이야 이해되나? 네. 자 이 분리부터 시킵시다 분리 분리합시다. Y는 뭔데 지금? X-4분의 2X-5입니까? 네. 어, 쌤 얘는요? X-4 있으니까 나도 뭐 해주자? X-4 해주자 일단. 네. 근데 앞에가 뭐가 붙었네? 네. 2가 붙었네. 그럼 나도 2 해주자. 됐어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5. 근데 나 풀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8. 그럼 뭐가 붙어야 돼? 네. 맞니? 어, 쌤 이거 푸니까요. 얘는? x 4 분의 얼마? 3하고 이거 약분하면? 됐나?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자, 대칭점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프 내가 그릴 수는 있지 근데 웬만해서는 대칭점은 전부 다 푼다니까 그럼 얘는 얼마 돼요? 4, 이거든요 그러면 정근선 x는 4, y는 이런 거 다 보이잖아 맞지? 문제 봅시다 얘를 평행이동 하네 자, 그리고 2차 함수도 평행이동 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 a 값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a값 1에서 갑자기 3으로 바뀌나? 안 바뀌지 얘도 여기서 나오는 비례값 비례상수값이 뭔데 지금 이게 지금 누구 뭘 뜻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을 뜻하는 거지 맞아요 평행이동 하는데 그래프 모양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죠 따라서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3이면 승립한다는 겁니다 맞죠 2번 정의역은 x가 4가 아닌 모든 실수래 우리 대칭점이 뭔데 4 나왔나 맞아요 그러면 더 돼야 돼요 맞나 이거 자, 그 다음 정근선의 방식은 X는 4, Y는 2래요 X는 4, Y는 2 맞나? 어, 맞네 쌤, Y축과 교점이래요 0지분하면 됩니다 0지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니까? 4분의 5 맞나? 맞아요. 맞지? 쌤, 이 그래프는요 모든 사람들이 지난데 에이, 그래프 그려보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쌤, 얘는요 대칭점이 4,2예요 여기가 오씨 그래프 언제 개망했네 4,2 이래 된다 맞지? 맞죠? 맞나? 네 그래프 진짜 오이씨 이제? 네 자 얘가 대칭은 4,2면 이 그래프 3인가? 네 그러면 어떻게 나와? 하나 이제 나오지 맞죠? 네. 얘는 어차피 몇 사업인데? 1사업 그러면 항상 2차 함수하고 똑같아 2차 함수도 마찬가지 그래프가 몇 사업을 지난다 하면 내가 Y셀 평가 구하라거든요 항상 0지분은 아까 뭐 나왔니? 4분의 5 나왔니? 그럼 얘는 이렇게 지나면 여기 어디 지난다 이거? 4분의 5 지난단 말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지? 맞아요? 그럼 이거 지나잖아 여기 원점이죠? 3, 4분의 지나 지나? 안 지나 따라서 얘는 3, 4분의 못 지나 그래서 4분 몇 번 몇 번? 1번
5번 이거다 답이다. 됩니까? 틀린 거는 1번 5번이다. 됐죠? 네. 406번 봅니다. 함수 y는 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것 같아요. 어? 쌤 5번에 이제 뭐 한 건데? 5번에 이제 뭐 준 거예요? 그래프 좌표. 그 그래프를 주고 식과라는 거지. 지금까지 식 갖고 그래프 그거 잘 맞지? 네. 반대로 하는 거는 뭐 할 거 없죠? 뭐부터 찾으면 돼? 이게 첫 번째 알고 맞지? 쌤 이거 내 이거 갖고 식 만들어 본다고. 어? 쌤 k는 얼마인지 몰라요. y는 일단 대칭제 뭔데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코스의 그래프는 x 플러스 2네요. 맞나?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네요. 네. 그럼 여기가 아래 올라? 몰라요. 올라. k. 맞지? 무조건, 아이고. 아이고. 무조건. 아이씨. 자, 무조건. 자, 무조건. 대입하는 게 많으면 끝나는 거잖아. k 값만 구하면. 근데 요 좀 줬어, 안 줬어? 문제 현재 줬죠? 그러니까 우리 2차함수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니?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꼭 지원 대칭에 대칭점밖에 없어. 자 그러면 0, 마이너스 3 지나는 지나? 지나는 집어넣자. 쌤 여기 0 집어넣고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성립한대요. 됐나? 그러면 쌤 이거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 돼야 돼. 맞지? 근데 분모가 지금 2네? 그럼 분자는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돼야 돼. 맞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쌤 식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y는 5분의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 맞지? 근데 쌤 이게요 합쳐면 안 돼요. 맞지? 그럼 우리도 뭐 해주면 돼? 합쳐주면 되죠. 통분하면 되네. 맞나? 그럼 x 플러스 2 적었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 이거 통분하면 돼.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입니까? 맞아요? 됐나? 정리합시다. x 플러스 2죠? 이거 분배 풀면 마이너스 2x가 맞나? 이거 풀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 아 따라서 A, B, C값 다 나와버렸네. 맞아요? 더 쌤은 알아서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요. 자, 봐. 쌤, 최대값과 최소값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그래프가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래. 일반적으로 2차함수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2차함수에도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지.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나왔을까? 그래프가 굴곡이 생기거든. 맞나? 굴곡이 생기면 쌤 1범위하고 1범위에서 최대값 구하자고 하면 이게 최대값인가? 이게 최대값이야? 모르지. 당연히 고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자르면 얘가 최대값이지만 얘가 최소값이지만 이렇게 자르면 최소값 여기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뭐 때문에 힘들었던 문제야? 굴곡이 생기니까. 맞나? 근데요 잘 생각해. 유리함수 굴곡이 생겨 안 생겨? 감소하는 형태로 곡선으로 나오긴 하지만 쭉 갔다 막 올라갔다 내려가나? 쭉 내려가지 그냥 또 쭉 올라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뭔데? 최대고 둘 중에 하나는 최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슨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그래프 그려보래. 지금 문제 의도는 그거잖아. 근데 너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그리고 있으면 바보지. 왜? 그래프가 이래 되는데요 범위 이렇게 잘랐대. 최대가 얘고 최소 해야 하나? 이거 어떻게 잘라도 최대가 얘고 최소 얘네요. 맞지? 둘 중에 하나 집어넣어서 뭐 구하면 돼? 최대 최소 구하면 되죠. 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학교 쌤도 모를까? 알겠죠? 맞지? 그러면 문제 범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쌤 이게요 지금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쉽게 자 쌤 이래 됐는데요 문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죠. 이거밖에 없지. 범위가 잘리면. 맞지? 맞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대 최소는 묻지 않아요.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 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지만 이런 거는 문제 보면서 하면 되고 기본적인 최대와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뭘만 신경 쓰면 돼? 두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라 이 말이야. 대입하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일단 그래도 우리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일단 얘는요 대칭점 얼마야? 알아요. 이거 빨리 나 시대를 보는데 1,2 1,2죠? 1,2 맞나? 맞지? 네. 자 한번 해봅시다. Y는 보자 할 때는 X
마이너스 1. 여기도 x 마이너스 1 맞나? 앞에 뭐 있어요? 2요. 2 있나? 묶어줬네. 근데 이건 1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왔어?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럼 뒤에 뭐 해줘야 돼? 3 해줘야 되네. 어, 쌤 이거 조금만 보기 잡혀져가면요 x 마이너스 1분의 3 하고 뭐 하면 돼요? 플러스 2네요. 맞지?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1 나오지? 여기 2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그럼 얘가 지금 대칭점이네. 양수네. 뭐 이래 나올 거래. 이거는 뭐 영지분에서 확실하게 찾아야 되지만.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라는 건 뭔데요? 이게 지금 얼만데요? 여기 1이지?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럼 여기 2 있고 여기 4 있지? 그럼 요 범위, 요 범위니까 실제로 나는 이 그래프만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 이 그래프만. 맞나? 그럼 20으로 하면 당연히 뭐 나오고 있어? 최대 나오겠지. 40으로 하면 뭐 나오고 있어? 최소 나오겠지. 자, 이렇게 원래 그리는 게 정석인데, 내가 얘기했죠? 뭐,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최대, 최소니까.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야. 알겠니? 그렇게 빨리 풀면 되죠. 20으로 하면 얼마래요? 20으로 하면 분모 1, 5. X에 40으로 하면요? 분모 얼마래요? 3분의 9. 3이가. 맞나? 아, 쌤, 얘가요? 뭡니다. 맥시멈이고 얘가 최소값, 미니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진짜 부럽네요. 그 다음 뭡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성 데이터 맞지? 쌤, 계속 난 추가로 설명한 거 없어. 난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만 얘기했어요. 대칭점. 대칭점이 포인트야. 모든 문제는 포인트를 빨리 잡아야 문제를 빨리 풉니다. 자, y는 x-1의 그래프가 대칭이래. 뭐에? 어떤 직선에? 맞나? 네. 한번 해볼까요? 쌤, 얘는요? 이거 1,2니까. 대칭점. 네. 맞나? 이거 식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x-1분의 2의 x-1이니까. 맞아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어, 쌤, 그러니까 얘는 x-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 맞지? 그럼 꼭점이 지금 저 미안 대칭점이 뭐다? 1,2. 1,2래. 그러면 여기 1 이렇게 나오고 여기 2 이렇게 나온다. 맞지? 맞나? 그러면 그래프가 꼼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네. 맞아요? 네. 그럼 한번 보자. 쌤, 얘가요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안 나온대요. 맞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 직선. 맞나? 요 직선 맞죠? 두 번째는요. 요 직선이에요. 봐봐. 이 직선에 대해서 얘를 뒤집어버리면 겹쳐지겠지. 맞죠? 또는 이 직선에 의해서 얘를 뒤집어보도록 전 겹쳐지겠지. 근데 너가 지금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두 직선이 어딜 지나고 있습니까? 또 대칭점이죠. 그러니까 다 뭐마? 대칭점만 집어넣으면 이런 거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고 이딴식 만들 필요도 없고 이거 보고 해줬고 대입 A, B 끝나버린다. 알겠니?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유리함수는 무조건 대칭점이야.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어, 쌤 이거 1,2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맞나? 쌤,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울기는요, 지금 너가 나온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막 비스막이 나온 거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면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이렇게가 막 나오거든. 그런 거 하면 이 기울기가 막 변해요. 근데 너가 알고 있는 기울기는 전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한 게 1도 줬고 마이너스 1도 줬죠. 왜? 너가 못 구하거든. 맞지? 이런 그래프밖에 안 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기울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또는 뭐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맞나? 그러니까 기울기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두 정근선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둘 다 뭘 지나갈 거다 분명히 대칭점을 지나갈 거다. 집어넣자.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빨리 하자.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2 나온다. 그럼 A 얼마야? 1. 1 집어넣으면 2 나온대. 그럼 B는요? 3. 끝입니다. 됐어요? 됩니까? 됐어? 그 다음 아니요. 자, 뭐죠? 이겁니까? 자, 보세요. 자, y는 x-1 다 연관성 있는 문제니까 보세요. 쌤, 얘는요
뭔지 모르겠어.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어. 맞지? 근데 한번 잘 그려보자고. 그러면 이거 x-1분의 분자는 어디야 돼요? 일단 x-2지. 맞나? 앞이 1이니까 1 생략해보고. 근데 원래 지금 뭐 있어야 돼? 플러스 2. 어.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야 되네. 그럼 얘는 정리하면 x-1분의 2 플러스 1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대칭제의 뭐다? 어, 그러면 쌤 얘는요 여기 지금 대칭점이 1,로 시작하고 여기도 뭐 1,로 시작하는 점이거든. 그러면 이 점이 대칭점이야. 맞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위에가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줍니까? 맞나? 이거 응집으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나오나? 이런 식으로 해줍니까? 이거 마이너스 있지 못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프 그릴 때. 맞죠? 네. 자, 이래 나온다 맞지? 근데 이 mx-m+1이라는 직선부터 파악을 해야죠 우리는. 네, 이거 봐봐. 유리함수랑 그래프는요 이제 조금만 배워도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요. 맞죠? 단 누가 적을 때 이게 막 점선으로 해야 되나 좀 짜증나거든. 원래 점선을 점선으로 해준단 말이야. 누구 샤프로 이런 게 되나? 안 돼요. 자, 봅니다. 자, 얘는요 얘는요 이 직선 특징부터 빨리 판단해야 돼. Y는 M으로 묶어내. X-1+1 맞나? 이거 이 직선 특징이 뭔데요? 이거 보고 우리 뭐라 불러요? 1차함수. 생각해봐. 뒤에 이거 무슨 특징이야?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1,0에서 어? 이거 수원에서 배운 거잖아 수학상. 직선의 방식에서 길기가 m이고 점점 1,1을 지나는 직선이야. 얘는 저는 봤잖아요. 얘는요 길기가 뭐든 간에 이 직선은 무조건 1,1을 지나는 거. 항등식 생각하면 되죠. 항등식 생각하면 됩니다. x에 1 집어넣어 버리면 m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0 돼버리죠. 그럼 y는 무조건 뭐로 생겨버려요? 1로 나옵니다. 맞나? 따라서 1,1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입니다. 정점이 뭐야? 움직이지 않는 점. 그러니까 y는 mx 마이너스 2란 말은 여기 1,1이 있으면 기울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차피 이 점은 무조건 뭐한다? 지난다는 말이야. 맞나? 그러면 쌤 이거 아까 우리 저 대칭점이 뭐였어요? 1,1. 그럼 얘는 1,1이 지난다 했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리해보니까. 그러면 얘는 막 지나. 단 m값에 따라서 얘하고 만나면 안 된대. 맞아요? 네. 자 m이 어떻게 돼야 될까? 0이 되면 안 돼요. m 0 되면 안 됩니까? m이 뭔데? 다시 m값이 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기울기지. 그럼 기울기의 특징만 하면 되잖아. 기울기가 0이란 말은 직선 어떻게 해? 이거야 이거야. 요거죠 요거? 맞나? 이거는 기울기가 없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다시 본다. 요 점을 지나면서 가장 낮은 너가 말하는 요거는 이 그래프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안 맞나? 그럼 m0 돼도 돼 안 돼? 네. m0 돼도 돼 안 돼? 돼요. 되죠? 점근선인데 이거하고가 절대 안 맞는다니까? 맞죠? 가까워 보이시면 절대 안 맞나? 그러면 쌤 얘는요? 음수 되면 돼 안 돼? 기울기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음수란다. 양수가 되면. 양수가 되면 이렇게 좀 내려가나? 맞지? 진짜 조금 내렸어. 됐나? 안 맞나? 안 만납니까 이게? 언젠가는 만납니다. 맞죠? 그러면 쌤 기울기 음수는 돼야 돼요? 안 돼요. 기울기 0은 되는데요. 음수는 됐다 안 된다? 아니 음수란다 계속. 아, 음수 맞나? 양수. 양수 된다 안 된다? 양수는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쌤, 음수가 되는 건 상관없습니까? 음수 되면 어떻게 돼요? 1에 올라가. 네. 1에 올라가봤자, 쟤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안 맞나죠. 아, 따라서, 기울기는요, 양수만 아니면 되구나. M은요, 0보다 작은 것 같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됩니까? 이해 돼요? 정리 됐습니까? 네. 할 거 많다, 지금. 할 거 많습니다. 421번이죠? 맞나?
우리 지금 뭔데 이거 함수 앞에 내용하고 연관돼서 나오네? 맞지? 합성함수 또는 역함수에 관한 내용이네. 아 F 왜 나와? 맞죠? 합성함수 또는 역함수에 관한 문제죠? 맞아요. 자 보세요. 지금 설명한 게 있어. 그게 봐. 자, 쌤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눈으로 열심히 보고요. 적으로 하는 거는 적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거 적으시지 말고. fx는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b 꼴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이 상태에서 역함수 구하래. 어떻게 구할까?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 거 원래? x랑 y랑 위치 바꿔버리면 되지.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왜? y는 x의 대칭인 거예요. 맞지? 그러면 잘 봐. fx를 역함수가 한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f inverse x라고 봅니까? 네. 맞나? 네. 자, 봅니다. 쌤, 저거 정리해 볼게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b예요. 뭐하고 뭐하고 위치 바꾸자? xy 위치 바꿔버립니다. 그럼 x는 ay 플러스 b, cy 플러스 b입니까? 네. 맞니? 양변에 혼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ay 플러스 b의 x는 cy 플러스 d입니까? 맞나? 분배 풀자. 분배 풀면요. ayx 더하기 bx는 cy 플러스 d는 나왔지. 그랬는데 그거 보고 이거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라 하잖아. 맞지? 근데 우리 모든 함수는 y 눈으로 바꾸죠. y만 왼쪽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yx 마이너스 cy가 얘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맞죠? 네. 자 지금부터 이거는 정리하면 쌤 이거 y를 눈으로 올라가면 y를 묶어줘야 되죠? 네. y를 묶었습니다. y를 묶으니까 뭐다가 ax 마이너스 이래야 되나? 네. 우변은요? 네. 마이너스 bx 플러스 d입니다. 맞죠? 됐니? 네. 이제 다 했네. y는 얼마냐? 이래야 되나? 어? 쌤이 푸니까 뭐돼요?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나옵니까? 맞죠? 맞니? 자 결론 쌤 역함수 제일 크다고 보니까요 바뀐 게요 얘랑 얘랑 위치 바뀌고요 부호만 바뀌었어 맞죠? 다시 얘기하는데 문제 풀 때 혼자 인식하고 있으면 머리카락 다 뽑아꾼다 이렇게 풀어 알겠어? 시간 없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위치 바꾸되 뭐만 바꿔주면 돼? 부호도 같이 바꿔줘 그러면 꼭 쌤 이 방법 내가 지금 아는 거네 이거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책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쌤이 안 나왔죠? 네 안 나왔거든요 적어줘 이거 왜 책이 이런 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얘들 둘이가 위치 바꾸고 부호 반대예요 됐니? 꼭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쌤 이 fx에 fx는요 자 봐 2x-3의 ax 플러스 0이거든요 실제로는 네. 맞지?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인 f'x는요 아 f'는 미안 f inverse x는요 뭐래요? 2x-a겠죠 a가 부호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맞나? 마이너스 3이 부호 반대로 올라가니까 뭐래요? 3x 이렇게 됩니다 맞나?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쌤 문제에서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뭐 하대? 같대 맞나? 얘랑 얘가 같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A고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쌤 A 얼마야? 3 또는 얘가 AX고 얘가 3X니까 A는 3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역함수를 어떻게 해? 얘를 지금 이렇게 바꾼 거죠 맞지? 맞나? 얘를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외워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냥 혼자 풀면. 알겠니? 자, 425번입니다.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합성함수 뭐 어떻게 풀어요? 합성함수요? 뒤에서부터. 합성함수는 뒤에서 쌤 풀게요 근데 이거 이상하네 이거 앞에 인버스부터 봅시다 쌤 F 도트 이거 이렇게 하나 뒤에서부터 인버스 해주면 앞에 적어주지 네. 뭐 돼요? F 인버스 맞나? G 인버스 붙여버리면 뭐 돼요? G
G, M-입니다. 네. 맞나? 근데 쌤, F랑 F 인버스 붙어버리면요, I, 항등함수 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 풀 거는 뭐만 되는지 G-1이죠. 아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까? 얼마나 나와요? 2 넣으니까 이런 계산은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계산은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자, 두 번째. 어? 선생님. 이거는요, 추론적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시험 다 이런 겁니다. 알고 있죠? 10승, 20승, 1000승, 2000승. 맞죠? 규칙 붙여요. 선생님, F1은 뭔데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분의 1. 2분의 1입니까? 선생님, F2라는 거는요, F도트 F한 거거든요? 맞나? 1을 또 F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F2분의 1입니까? 이거 합성함수 다 했어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분의 3, 2분의 1. 성분하면, 제가 원문 쓰면, 2분의 3, 2분의 1이니까 부부부부 약분의 분의 번호는 3분의 1 나오죠. 맞나? 맞아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쌤, F3이라는 거는요, F도트 F2거든요. 그럼 얘는 F에 3분의 1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 더. 네.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4, 3분의 1이가 맞아요? 네. 3분의 4, 3분의 1이가 부부부부 네. 약분의 분의 그냥 뭔데요? 4분의 뭔가 규칙이네. 맞지? 맞아요? 쌤, 네. 이거 한번 집어넣으니까 뭐 나왔어요? 2 나왔네. 2 집어넣으니까 뭐 나왔어요? 3 나왔네요. 3 집어넣으니까 뭐 나왔어요? 4 나왔네요. 그러면요, F10은 뭐겠어요?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규칙성을 빨리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추론적 문제는 무조건 규칙성을 빨리빨리 구하셔야 돼요. 알겠니? 네. 이거 안 되면 나중에 문제 풀기 힘들어진다. 이거 2010, 이거 10번 해도 되긴 되거든. 모르면. 근데 1000개 나오면 어떡해? 못 풀죠? 맞지? 이해됩니까?